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희 가수님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희 가수님 오셨는데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는 가끔 한 번씩 와서 버스킹을 하는데요. 네, 네. 우리 친구이면서 가요 TV 전북지에 우리 지회장을 맡고 있는 네. 우리 문희룡 친구 때문에도 제가 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인도인님을 네. 전에부터 많이 알긴 그쵸, 하는데 오래전부터 알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찾아뵙게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하게 돼서 네.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네. 번창하시고 네,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도인님은 네,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창에 54분이 누가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아마 100명 넘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대대적으로 광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건데 여러분들 다 제가 인사 못하더라도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점 하나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서 또 이름을 거론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바쁜 날이. 그래서 우리 이정희 가수님의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정희 가수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이틀곡. 아닙니다. 제가 비늦은 후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비늦은 후회. 네. 여러분. 자, 이정희 씨의 목소리로 뒤늦은 후회. 큐. 갑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곡 했는데 앵콜 하면 되겠어요? 두 곡 정도는 듣고 앵콜을 해야지. 오대석!